눈썹이 빠지거나 체모가 빠지거나 또 음모가 빠지는 것도 다..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탈모 팩트 폭격편 그동안 좀 많이 했는데요, 잘 보고 계신가요? 오늘도 짧은 상식 탈모 팩트 폭격. 음모가 줄어드는 것도 탈모인가요? 탈모라고 해서 머리가 빠지는 탈모만 있는 건 아니고요. 눈썹이 빠지거나 체모가 빠지거나 또 음모가 빠지는 것도 탈모라고 할 수 있어요. 제일 흔한 게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는 잘 알고 계시고요. 노화성 탈모로 인해서 체모가 감소하고 음모가 감소할 수 있고요. 전신성 탈모라는 전신적으로 털이 다 없어지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. 머리카락과 동반해서 줄어드는 건 이제 노화성이나 전신성 탈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 결론은 음모가 줄어드는 것도 탈모다. 탈모 팩트 폭격.